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반야 바라밀 10번 염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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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는 금이요 반야는 밝음이요 바라밀은 충만합니다. 마하반야 바라밀이 나요. 내가 마하반야 바라밀이다. 나는 몰라. 나는 몰래. 크고, 크고 밝고, 밝고 충만하다. 충만하다. 나는 지금, 크고, 크고 밝고, 밝고 충만하다. 충만하다. 나는 항상, 크고, 크고 밝고, 밝고 충만하다. 마하반야 바라밀. 네, 오늘은 담마의 노래 교재 145쪽이죠. 28번 개송 모든 것은 오직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일체 유심조. 이건 지금 화엄경의 개송인데, 이 화엄경이야말로 팔만대장경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경전이다. 최고 수준의 설을 하는 경전이다. 이거죠. 다른 것들은 이제 방편을 설한 경전들이 많은데, 이 화엄경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에 대해서 설하고 있어요. 부처님이 원래 처음 깨달음을 얻었을 때 제일 설하고 싶은 게 화엄경이었어요. 본인의 그 깨달음의 경지를 막 설하고 싶은데 둘러보니까 말귀를 알아들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거부터 해서는 안 되겠구나. 쉽게 말하자면 초등학생한테 미적분을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이 알아듣겠어?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안 되겠다. 덧셈, 뺄셈, 숫자부터 가르쳐서, 1, 2, 3, 4, 5, 숫자부터 가르쳐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 다음에 뭐 쭉 가르쳐서, 이제 나중에 가서 미적분을 가르치는 거죠. 그 세상은 미분으로 해석하고 적분으로 만들어 간다. 나는 학교 다닐 때 미적분을 뭐하러 가르치나 했더니, 이 미분 적분이라는 게 이 세상을 우주를 이해하고 형성해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근데 학창시절에 수학선생님 그런 건 안 가르쳐주고 맨날 그냥 그 계산 뭐 수식만 가르쳐주니까 이거 배워서 어디다 써먹지 이랬더니, 이제 보니까 수학이 철학이고 철학이 수학인 거예요. 야, 종교가 수학이고. 옛날 피타고라스가 모든 것은 수다 이랬잖아요. 철학자. 그리스 시대에는 철학자가 수학자예요. 수학자가 철학자고. 지금은 물리학자가 철학자예요, 보니까. 아인슈타인 같은 최고의 물리학자가 뭐라 그랬어요? 현대 과학에 부합하는 우주적 종교는 뭐다? 불교다. 이랬어요. 아인슈타인이. 대단하죠? 물리학의 근원에 가다 보면 불교랑 만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불교에서도 특히 화엄경의 사상하고 일치가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마치 나무를 비벼 불을 구함에 불 붙기 전에 자주 쉰다면 불기운도 따라서 없어지나니 태만 한 자 또한 그러하도다. 그렇죠. 그래서 그 옛날에는 왜 불을 피울 때 이렇게 왜 비벼가지고 나무를, 나무에다가 나무를 막 비벼서 거기가 점점 이제 연기가 나서 나중에 거기다가 이제 마른 잎사귀 같은 걸 놓으면 불이 붙어요. 지금도 그렇게 불을 붙이는 데가 있죠. 아프리카에 뭐 이런 데는. 라이터나 성냥, 부싯돌이 없으면 그걸로 불을 붙여요. 이렇게. 이 나무 조각을 이 나무 판때기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 대고 막 비벼요, 이거를. 그러면은 여기가 따뜻해지잖아요. 이제 나무끼리 마찰이 되니까. 막 비비면은 여기가 따뜻해져서 거기서 이제 연기가 살 나와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건조한 나뭇잎사귀 있잖아요. 바싹 마른 나뭇잎사귀 같은 걸 올려놓으면 그러고 비비면은 거기에 불이 붙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불 한번 붙이기 힘드니까 불씨를 잘 간직해야 된다. 불이 안 꺼지게.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뭐 그랬죠 옛날에는. 근데 어떤 사람이 나무를 비벼서 이제 불을 구하는데 막 죽어라 하고 열심히 하다가 이제 좀 따뜻해지니까 아 힘들어 좀 이따 가자. 또 막 하다가 또 좀 따뜻해질만 하니까 아이고 쉬었다 해야자. 이러면 이게 불이 붙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막 하다가 힘들어서 포기해요 중간에 불 붙기 전에. 그러니까 열심히보다 중요한 게 뭐다? 꾸준히가 중요하다네. 꾸준히, 네, 꾸준히. 제가 행불선언 그 송파도량 있을 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깨달음의 KTX호를 탔다. 행불선언에 다니면 탄 거다. 지금부터는 내리지만 않으면 된다. 네, 그랬어요. 내리지만 않고 그냥 쭉 따라만 오면 된다. 그랬는데 많이 내렸어, 벌써. 이게 보여요. 열심히 하다가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야, 다. 꾸준히 해야 되는데, 꾸준히. 그래서 왜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다 못생긴 나무야. 아직도 남아있는 거 보니까. 아직도 다녀? 행불선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중간에 나가 떨어질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 부작용,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열심히 뭐 때로는 해야지. 근데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긴다, 이거. 중간에 나가 떨어져요. 열심히 하는데 뭔가 소득이 없으면 나가 떨어져. 열심히 하는데 뭔가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나가 떨어져. 이러는 거예요.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소득이 있거나 없거나, 뭐 누가 뭐라고 해 대거나 옆에서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말거나 나는 나의 길을 간다. 이게 성공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성공할 확률이 많아요. 이제 내리지만 않으면 돼. KTX호를 탔는데 내리지만 말고 꾸준히 그죠. 그것처럼 불 붙기 전에 자주 쉰다면 불기운도 따라서 없어지나니 태만한 자가 또한 그러하도다. 열심히 해도 문제지만 또 태만 해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할 것도 없고 태만 해서도 안 되고 꾸준히 그죠. 밥 먹듯이 여러분들 밥을 열심히 먹어요? 태만하게 먹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꾸준히 먹잖아. 하루 세 끼 또는 뭐 하루 두 끼 꾸준히 먹잖아요. 그래야 건강 유지되는 거지. 밥이 건강에 중요한 거라 그래서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먹고 일주일 동안 굶으면 어떻게 돼요? 위장에 탈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맛있는 음식도 일주일치를 먹어봐요. 탈나지. 아 나는 뭐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 일주일치 한꺼번에 먹고 밥도 안 먹고 정진할 거야. 탈나는 거예요. 그건 뭐 몇 주 못 가서 병원에 실려가야 돼. 앰뷸런스 불러서 왱왱왱왱 해가지고. 그냥 밥 먹듯이 하루에 세 끼 챙겨 먹잖아. 꾸준히. 그렇게 수행도 해야 된다 이 소리죠. 자, 그 다음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보배를 세워도 스스로는 반푼어치도 없는 것처럼 법에 있어서 닦아 행하지 아니하면 많이 듣기만 하는 것도 이와 같도다. 네, 이것도 역시 화엄경 보살 문명품의 개송입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보배를 세는데 스스로 자기 몫은 반푼어치도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 은행 가면은 은행 창구 직원들이 하루에 돈 얼마나 세겠어요? 하루에도 수억씩 세겠죠? 뭐 이 사람이 갖다 주는 예금하는 돈, 뭐 또 뭐 대출해 주는 돈, 뭐 해가지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뭐 창구 직원마다 다르겠지만 최소 뭐 수억에서 많으면 수십억, 뭐 수백억도 셀 수 있어요 하루에. 근데 그게 자기 돈이에요, 남의 돈이에요? 이건 남의 돈이야 다. 아무리 많이 세도 소용없어. 이건 다 누구 돈이야? 남의 돈이에요. 은행 돈이고 남의 돈이지 내 돈이 아닌 거야. 이렇게 남의 돈 세고 있는 거야. 그거랑 똑같아요. 그것처럼 법에 있어서 닦아 행하지 아니하면
수행하지 않으면 많이 듣기만 하는 것도 이와 같도다. 그래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지, 수행을 안 하고 듣기만 하는 건 뭐랑 같냐면, 음식을 차려놓잖아요. 뷔페 같은 데 가면 음식 엄청 많잖아. 근데 먹지는 않고 뭐만 하는 거야? 보기만 하고 있는 거야. 뷔페 가면 요새 음식 뭐 많잖아요. 별아별 게 다 있어. 근데 배는 고픈데도 먹지는 못해. 구경만 할 수 있어.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구경만 하면 뭐 하냐고. 그 집어 먹어야 내 게 되는 거지. 먹어서 소화를 시켜야 내 것이 되는 거지.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이나 맨날 듣기만 하는 사람이나 똑같다 이거야. 닦아 행해야 된다. 닦을 수, 행할 행. 그래서 듣기만 해가지고 귀만 성불할 것이냐? 그건 안 되죠. 저희 극락 가면 귀만 막 와 있다 그래요. 맨날 듣기만 해가지고 귀들이 막 떠다녀 거기는. 귀만. 왜 듣기만 하니까. 이게 몸이 다 가야 되는데 이거만 떠다녀 그냥. 웬 귀들이 이렇게 많어? 그러니까 듣기만 해서 그래요. 몸으로 직접 익혀야 이 몸이 오는데, 물론 정신적인 몸이죠, 가는 거는. 어쨌든 정신적인 몸이 오는데 몸으로 안 익히고 듣기만 하니까. 그래서 극락 가면 귀만 떠다닌다니까. 자, 못 봤죠, 여러분? 자, 귀만 떠다닌다. 그 수행을 해야 돼요. 수행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배워야 돼, 수행은. 그리고 선지식한테 올바른 지도를 받아야 돼요. 아무 데서나 배워서 뭐 아무렇게나 자기 혼자 하면 되는 게 아니야.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제 중국어를 배우러 다녔어요. 한문은 뭐 기본적으로 하는 거지만 또 중국어는 또 발음이 다르잖아요. 그 중국어를 배우러 다녔는데 중국어 강사가 그러는 거예요. 집에 가서 연습하지 마세요. 절대. 이러는 거야. 집에 가서 연습하지 말래. 우린 보통 가르치면 가서 집에서 복습하고 많이 연습하세요 이러잖아, 다른 것들은. 근데 중국어는 절대 연습하지 말래. 왜 그래요? 왜? 연습하면 좋잖아요. 연습하면은 중국어에는 성조가 있잖아요. 1, 2, 3, 4성이 있어서 성조에 따라서 뜻이 확 바뀌거든요. 발음이 같아도 성조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뭐 이거에 따라 발음이 확 바뀌어요. 뜻이. 그런데 혼자서 연습하면은 지멋대로 연습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익숙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연습하지 말래요. 그냥 여기서 와서만 하래. 한동안은. 특히 초보 때는 절대 연습하지 마세요 이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수행? 혼자서 절대 연습하지 마세요 집에서. 왜? 어설프게 잘못 연습하면은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고 오히려 나중에 제 길로 못 가요. 제 발음이 안 나와 중국어가. 왜냐하면 지 연습한 대로 나오는 거. 학원에서는 한 대여섯 번 연습하고 가는데 집에 가면 수십 번 수백 번을 연습하니까 어느 게 익숙해지겠어. 집에서 연습하는 게 더 익숙해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오히려 몸에 배가지고 안 된대요. 오히려 제 발음을 내는데 방해가 된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수행 연습하지 마세요, 혼자서. 어설프게. 수행이라는 것도 진짜 어설프게 연습하면은 평생에도 소득이 없어요. 효과가. 수십 년을 수행했는데도 아직도 수다운도 못 얻었어. 이거는 뭐예요?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수행 방법이나 마음가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도 이제 내일 모레부터, 이제 드디어 이제 코로나에서 좀 벗어나서 실습을 하죠. 우리 이제 토요일 날 2시간씩 실습 위주로 돌릴 건데, 이번 달부터. 내일 모레죠.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뭐 듣고 이랬던 거 싹 버리고 와야 돼요. 새로 시작이야. 어린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배워야 돼요. 수행은 함부로 아무데나 배워서 아무렇게나 혼자서 연습 안 하는 이만 못해. 오히려 백지 상태로 오는 게 최고야. 나는요 명상이라는 거 내 태어나서 처음 해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쫙 들어가요. 백지 상태의 그림 그리기가 쉽겠어요? 이미 그려진 그림 지우고 새로 그리는 게 더 쉽겠어요? 백지 상태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부터 드디어 우리가 제대로 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수행하느냐, 해야 하느냐, 방법과 마음가짐, 이런 거를 제대로 배워서 해야 지코스로 가는 거예요. 아바타 명상부터 제대로 배워야 돼요. 모든 명상의 끝이 뭐예요? 아, 이제 보니까 뭔가 마음이 아바타였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지금 사회에서 대부분의 명상원에서 하는 명상이 뭐예요? 뭐 숨보기, 아랫배보기 뭐 이런 거 다 하는데 뭐 알아차림, 뭐 깨어있음, 뭐 통찰, 뭐 각가지 말을 다 하는데 그 모든 명상들의 종점이 어디예요? 몸과 마음이 아바타였구나라는 걸 깨닫는 데 있어요. 근데 아바타 명상은 뭐예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명상의 종점에서 시작해. 야, 이거 얼마나 이익이에요. 명상을 해가지고 아바타라는구나 깨닫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이게 한평생 해도 되는 사람 몇 없어요. 근데 거기서 시작하니까 이거는 뭐 수십 생을 이게 단축한 거예요. 이거 KTX 정도가 아니야, 이건. 로켓 탄 거야, 로켓. 쫙! 바로 무명에서 벗어나서 또 바라빌 명상 바로 본명 자리에 들어가서 행불 명상 바로 시명을 실천하는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서 어설프게 연습하고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설프게 듣고 요새 또 유튜브 들어가면 뭐 다 있잖아요. 여러 가지 뭐 이거 한 거에 싹 반납하고 오세요. 다 반납하고 저는 명상이라는 말 자체가 처음이에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와야 진도가 쫙 나가고 그렇지 않고 뭐 어디서 뭐 사마타 뭐 위빠사나 뭐 이먹고 뭐 배웠는데 어쩌고 저쩌고 다른 데 가서 그냥 배우세요. 한 생에 그 안 끝나 절대. 그래서 많이 듣기만 하면 안 되고 수행을 해야 되는데 수행도 수행의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제대로 알고 해야 효과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맨날 그 자리다. 그 자리. 퇴보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이거죠. 문수여 법이 항상 이러하니 법왕은 오직 한 법뿐. 일체에 걸림없는 사람은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나도다. 화엄경 보살 문명품의 개송이죠. 문수여 법이 항상 이러하니 법왕은 오직 한 법뿐. 여러 가지 뭐 법을 설하지만 그건 다 방편이고 진실은 하나뿐이 없다 이거예요. 한 법뿐. 한 법. 오직 하나만을 설한다 이거예요. 하나만을. 부처님이 진짜 설하고자 하는 건 하나예요. 나머지는 다 방편이에요. 방편. 진실은 하나뿐이다 이거예요. 진실한 법은. 그럼 진실한 법은 뭐냐? 일체에 걸림없는 사람은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나도다. 일체 무예인 일도 출생사라. 이게 이제 오직 한 법을 설하는데 그 한 법이 바로 이거예요. 일체에 걸림없는 사람은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난다. 이 유명한 게 원효대사가 무예박을 두드리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 그래요. 일체 무예인 일도 출생사. 그래서 그 박 이름을 무예박이라고 했어요. 무예박. 걸림없다. 그래서 일체 무예인 일도 출생사라. 두들기면서. 일체 무예인 일도 출생사. 뭐 이런 식으로 노래로 했겠지. 그냥 뭐, 산문 읽듯이 한 게 아니고. 뭐 곡조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일체에 걸림없는 사람은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난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생사를 벗어나는 데 있는 거예요. 생사를
벗어나는 데 있는 거지. 어떻게 하면 좀 윤택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 잘 죽어서 천당에 태어날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다 방편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 여기가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뭐예요? 여기가 이게 바로 환상의 세계라는 거예요. 가상 현실이라는 게 가상 현실. 예. 그래서 이 가상 현실에 살면은 가상 현실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벗어나는 게 중요한 거지. 가상 현실 속에서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메타버스 가상 현실 속에서 모의 실험 중인 아바타란 말이에요. 그럼 얼른 이 모의 실험을 마치고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열심히 실험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지. 실험이 끝나는 것 자체가 돌아가야, 모든 사람이 해탈해야 실험이 끝나는 거예요. 그날이 실험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뭐 미륵보살이, 미륵부처님이 오셔가지고 56억 7천만 년이 지나서 미륵부처님이 오셔서 세 번, 삼전 법륜을 굴려서 모든 중생이 해탈한다 그랬잖아요. 그날이 이제 모의 실험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때가. 근데 여기서 56억 7천만 년은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진짜 우리 시간으로 56억 7천만 년이냐? 그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는 오온과 육군과 칠식이 쉬는 날. 그래서 56억 7천만 년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 색수상행식 오온. 그 다음에 육군, 안입이 설신이. 그 다음에 칠식, 제7. 자기 개인식, 말라식, 이런 것들이 쉬는 날. 그날이 모든 중생이 해탈하는 날이죠. 자, 그래서 생사를 벗어나는 것은 일체의 걸림이 없어야 되는데, 일체의 걸림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체의 걸림이 없으려면 내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한. 일체 걸림이 없을 수가 없어요. 내가 있는데 뭐. 내가 있으면 벌써 남이 있고 안이 있으면 밖이 있고 그래서 걸리게 돼요. 근데 내가 없어지면 일체가 나가 되고 그럼 일체에 걸림이 없게 되는 거죠. 그 자세한 얘기는 이제 그 뒷대목에 나옵니다. 146조. 여기 아주 이 화엄경에서도 핵심 개송이고 여기부터가 또 불교 팔만대장경에서도 가장 핵심 개송이에요. 정말 개송 중에 개송, 킹 오브 킹 개송이에요. 이건 진짜 왜, 이 정도는 외워야 돼요. 이거 이 개송들은 마음은 마치 화가와 같아서 능히 모든 세상을 그려내나니 일체의 존재가 이로부터 생겨나 무엇이든 만들어낸다. 마음과 같아 부처도 그러하고 부처와 같아 중생도 그러하니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다. 삼세의 붓다를 알고자 한다면 응당 법계의 성품을 관찰하라. 모든 것은 오직 마음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예, 요 대목의 개송. 이거 화엄경 정행품에 나오는 개송인데, 요거야말로 정말 불교의 아주 근원을 잘 보여주는 개송입니다. 우리가 뭐 불교는 마음 공부다 뭐 이런 말을 잘 하지만, 마음이라는 건 그럼 뭐냐 도대체? 마음의 실체를 이제, 마음이라는 게 뭔지, 그거를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마음은 마치 화가와 같아서 능히 모든 세상을 그려낸다. 그럼 이 세상은 뭐라는 소리예요? 그림이라는 소리예요. 예. 마음이 그려낸 그림이에요, 이 세상이. 그래서 일체 존재가 이로부터 생겨나 무엇이든 만들어낸다. 일체 존재가 마음에서 생겨나서 무엇이든
만들어낸다. 이건 뭐예요? 이 세상이 그림이고 가상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게임을 만들어내듯이 컴퓨터 속에서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죠. 컴퓨터에 들어가면. 거기서 뭐 조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중요한 말인데 일체유심조에는 일체유심조라는 말은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일체 유심조라. 이것은 뭐 말 그대로 일체 모든 것 모두 모든 것은 오직 이 오직 유자죠. 마음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이거를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번역할 수 있다. 첫째는 모든 것은 마음먹기 달렸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은 다만 마음의 조작일 뿐이다. 거기 들어가기 전에 1번부터 가죠. 쉬운 것부터 하죠. 모든 것은 마음먹기 달렸다. 모든 일은.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뭐 때때로 체험할 수 있는 거죠. 마음을 돌이키니까 세상이 달리 보인다. 이런. 안젤리나 졸리가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요? 장의사였어요. 장의사. 자기는 나중에 직업이 희망 직업이 장의사였어요. 시신들 왜 장례식 지내주고 무덤에 가서 묻고 조의를 표하고 하는 장의사. 그 왜 그랬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밝은 걸 싫어하고 옷도 시커먼 옷만 입었어요. 그리고 항상 우울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해 행위까지 했어요. 우울증에 깊이 빠져가지고. 왜 우울했느냐? 자기는 콤플렉스가 많았던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을 했어요. 그거부터 이제 콤플렉스야. 우리는 엄마랑 살았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는 이제 일찌감치 이혼해서 아예 얼굴도 못 보고 제대로. 그 다음에 이제 자라나면서 자기는 남들에 비해서 유난히 팔다리가 길어.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보여. 이것도 콤플렉스야. 그 다음에 입술이 너무 두꺼워. 안젤리나 졸리 입술 막 이렇잖아요. 이것도 콤플렉스야. 다 콤플렉스야.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기도 싫어하고 방에 처박혀 어두운 데 있기 좋아하고 항상 우울하고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자해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어쨌든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모델도 하고 뭐 이런 뭐 배우도 하고 이러면서 오디션에서도 많이 떨어졌대요. 왜냐하면 너무 우울해 분위기가. 너무 우울해, 암울해. 그래서 암울한 역이나 뭐 쓸까 주연으로 캐스팅되고 이러기도 어렵고 그랬는데 나중에 어쨌든 뭐 그 나름대로 또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툼레이더 영화 여러분들 그 안젤리나 졸리가 주연으로 나오는 툼레이더라는 영화가 있어요. 굉장히 그 많이 히트친 건데 그거 찍기 위해서 이제 캄보디아를 간 거예요. 앙코르왓. 그 툼레이더의 주 무대가 앙코르왓이거든요. 그래서 찍으러 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놀란 거예요. 뭘 놀랬냐? 아니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성장해 오면서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콤플렉스도 많고 이렇게 어쨌든 살아왔는데 그래서 항상 우울했는데 거기 가니까 애들이 너무 밝아. 그 쟤네들은 왜 저렇게 밝게 살지? 왜 저렇게 편하지? 쟤네들은 환경이 좋은가? 보니까 환경이
너무 나빠. 너무 열악해. 자기에 비하면은 너무 열악한 거예요.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심지어 뭐 전쟁, 내전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부모가 다 없는 애도 있고, 뭐 이혼, 뭐 아니면 한쪽이 죽어, 아버지가 죽어서 없거나 뭐 둘 다 죽었거나 뭐. 그 다음에 못 살고, 뭐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그런데 애들이 밝아. 이게 뭐,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부모가 이혼해서 나는 괴롭고, 팔다리가 너무 길어서 괴롭고, 입술이 두꺼워서 괴롭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에 있는 애들이 자기보다 훨씬 행복하게 사는 걸 보면서, 야, 이게 뭐냐, 이게. 행복이라는 게 선택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젤리아 졸리가 불자가 돼요. 나중에. 거기서 불교를 만난 거죠. 예. 그래서 행복은 선택일 뿐. 그 다음에 오늘이 중요하다. 나는 항상 오늘을 산다. 뭐 이런 그 좌우명을 갖게 됩니다. 예. 그리고 고통은 발전의 원동력이다. 이런 어록들을 갖게 되죠. 고통 없이는 발전, 진전이 없다. 이거예요. 그다음 불교적인 소양들을 익히게 돼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번 돈도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대로 3분의 1은 자기를 위해서 쓰고, 3분의 1은 남을 위해서 기부하고, 보식, 3분의 1은 저축하고, 경전에 나오는 대로예요. 그걸 아주 삶에서 실천하고 있어. 그래서 1년에 100억 이상 기부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최소 300억은 버나봐. 1년에. 그 정도 벌면 기부도 100억 단위로 하는 거야. 3분의 1 이상을, 3분의 1을 기부를 하니까. 그럼 수입이 나오는 거지. 100억 기부를 하니까 1년에 최소 300억은 버는구나. 걸어 다니는 기업이지, 뭐. 그 정도 되면. 세계적인 배우니까. 그게 뭐예요? 마음먹기 달렸다. 이거를, 생애, 자기 삶에서 배우고, 불교를 만나서 그런 걸 알게 되고,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행복은 선택이지. 주어지는 게 아니구나. 내가 행복하기로 마음 먹으면, 자기 단점이 다 장점이 되는 거예요, 사실. 장점이 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이혼하는 덕분에, 삶에 대해서 엄청 성찰을 하게 되고, 야, 삶이 뭐냐, 도대체. 이 괴로움은 이거 왜 오는 거냐. 이렇게 성찰을 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팔다리가 유난히 남들보다 긴 게 그 콤플렉스였는데 그게 영화에서는 오히려 장점으로 부각되고 입술이 두터운 것도 콤플렉스였는데 웬걸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따라서 입술 수술을 하잖아요. 나도 저 안젤리나 졸리처럼 해주세요. 실제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 이게 콤플렉스였는데 마음이 바뀌니까 이 콤플렉스가 아니라 오히려 장점이 되는 거예요, 장점이. 그래가지고, 이게, 야 마음먹기 달렸다. 이게 되는 겁니다. 충분히.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자꾸 바꾸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상황을 바꾸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상황을 바꾸기 쉽지 않고, 또 상황을 바꾼다 그래도 정말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행복해지지도 않고, 또 일순간 행복해졌다 그래도 그게 또 약발이 오래 가지는 않아요. 심지어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된 사람도 그 기분 좋잖아요, 그러면. 행복하잖아. 그게 기한이 있대요, 그것도. 그것도 뭐 1년 6개월인가 지나면은 실제로 그 조사를 했어요. 과학적으로. 조사를 하니까 그 도파민이 형성이 돼서 우리가 이제 좋은 일이 생기면 도파민이 형성이 돼서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실제로. 뇌의 화학적 작용으로. 근데 그게 도파민이 형성되는 게 뭐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6개월, 뭐 1년, 최장 길어봐야 1년 6개월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황을 바꿔서 행복해지는 건 그때뿐이다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정말 행복해지는 건 마음먹기 날렸다. 내가 마음을 전환하는 순간. 그래서 제가 그 사바세계의 발언문을 그래서 만든 거예요.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고통을 복닦기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번뇌가 없기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번뇌를 도닦기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 고통과 번뇌는 관찰자가 나에게 보내주는 큐사인입니다. 시그널이에요. 우리 영화나 드라마 찍을 때 왜 감독이 큐사인 주면은 이제 시작하잖아요. 여기서도 내가 앉아있다가 우리 PD가 사인 주면은 제가 다 같이 합장하시고 아마냐 말하면 열 번 하잖아요. 여러분이 느끼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번뇌는 관찰자가 여러분에게 보내주는 큐사인이에요. 큐. 시작하라 이거야. 뭘 시작해야 되겠어요? 고통과 번뇌가 오면. 사인을 딱 주는 거예요. 큐 주면은 몸과 마음을 돌이켜보라는 신호예요. 육체적 고통이 오면은 나한테 사인이 왔구나. 아, 몸을 돌이켜보라는 소리구나. 내가 몸가짐을 정말 적당히 먹고 적당히 운동을 했는지 돌이켜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너무 과식을 하거나 또는 운동을 안 한 사람은 음식을 절제하고 운동을 하라는 소리예요. 그런 큐사인이에요. 그 다음에 정신적 번뇌가 또 많은 사람은 그것도 역시 큐사인이에요. 관찰자가 보내는. 큐 뭐예요? 대면 관찰을 하라는 사인이에요. 아바타가 번민하고 있구나. 이 자기의 마음을 돌이켜보라는 큐사인이에요. 이 지구적 재앙, 뭐 전염병, 전쟁 이런 게 많, 기후변화 이런 게 많이 오는 거는 우리 인류에게 보내는 큐사인이에요. 너희 여기 폭삭 다 그냥 망하기 전에 정신 차려라. 자연과 너희 인간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자연을 인간에게 준 신의 선물이다 이렇게 보니까 막 써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게 서양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이 자연, 뭐 동물 이런 건 다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이야. 마음대로 즐겨! 이게 깔려있어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이나 서양 종교로는 이게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불교, 동양에서 뭐라 그래요? 나와 너가 둘이 아니다. 부처님과 중생이 둘이 아니다. 자연과 인간이 둘이 아니다. 이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을 먹어야 비로소 자연을 함부로 안대하죠. 왜 둘이 아닌데? 관찰자와 아바타가 둘이 아니다. 이렇게 돼서 이게 아바타야. 그렇지만 관찰자와 또 둘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중요한 거야.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선용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게 둘이다 이렇게 보면 아 이거 아바타인데 뭐 그냥 버리고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둘이면은. 둘이 아니다 이렇게 되니까 아바타지만 아, 이걸 잘 써야 되는 거구나. 이게 선용해야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이. 그럼 가장 잘 선용하는 게 뭐냐?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푸는 게 잘 선용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선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금강경에서도 여기 나오는 개송. 하나만 외워서 남에게 전해도 그 복덕은 온 우주를 보배로 채워서 보시한 공덕보다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요즘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가는 게 중요하지. 그 안에서 열심히 실험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런 거를 이제 가르쳐 주는 게,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다만 마음의 조작일 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삶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마음의 조작이냐? 그럼 이게 있는 게 아니냐, 다. 이게 왜 없, 이걸 없다 그래? 뭐, 미친 거 아니야? 아, 이게 왜 없어? 다 있지. 칠판도 지금 있으니까 너 쓰는 거 아니야? 이런. 네. 근데 이게 뭐라 그랬어요? 착시현상이라 그랬죠? 있다고 느낄 뿐인 거예요. 오직 그냥 인식 뿐인 거예요. 있다고 느끼는 거지 진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모든 물질, 우리 몸뚱이든 이 칠판이든 모든 물질은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자가 모여서, 원자의 집합이에요. 근데 그 원자를 학자들이 현미경으로 나중에 관찰을 해보니까 원자 핵이 가운데 있고 전자가 이렇게 이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다 뭐예요? 텅 비어 있어요. 공간이에요, 다.
이 공간이 얼마나 넓으냐면은 요게 예를 들어서 원자가 축구공만하다고 쳐요. 축구공 요만한. 근데 요거 남산 타워 있잖아요. 남산 꼭대기에 축구공이 하나 있는 게 원자고 그러면 전자는 어디쯤 있느냐? 저 강남역에 탁구공만하게 있어요. 요게 남산 꼭대기에 축구공, 강남역에 탁구공만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공간이야 이거 다. 다 비어 있어요. 우리 몸뚱이도 그렇고 이것도 모든 물질이 다 이래요. 그래서 사실은 요 입자보다는 입자는 너무 작고 공간이 대부분인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비어 있는 것처럼 안 보이고 채워 있는 것처럼 보이냐? 빛이 이 전자가 하도 빨리 다니니까 이걸 못 뚫고 들어와요. 전자가 움직이는 걸 못 뚫고 들어온다고 빛이. 그러니까 여기가 차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기 못 뚫고 빛이 이렇게 왔다가 도로 튕겨져 나가 다. 이렇게 왔다가 튕겨져 나가. 그러니까 이게 차 있는 걸로 보여요. 우리 몸뚱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뚱이도 이게 원자가 모여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이 원자, 이 공간, 공간을 싹 빼버리고 그냥 원자하고 전자만 모아서 모으면 너무 작아요. 보이지도 않고. 심지어 75억 지구 사람들의 모든 원자를 다 모으면 크기가 각설탕 말해줘요. 요만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텅 빈 거라는 거야, 이게. 텅 비었는데 빛이 튕겨나가자는 바람에 이 공간을 못 보는 거예요. 그냥 여기가 채워져 있는 걸로 보일 뿐이에요. 네. 여러분 뭐 불놀이 하잖아요, 어렸을 때. 불놀이 그거 막 돌리면 동그래 보이죠? 근데 사실은 동그란 게 아니죠. 그냥 이렇게 달린 게, 달린 게 그냥 이렇게 돌고 있는 건데, 빨리 돌리면 이게 동그래 보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차 있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다 비어 있어요, 여기. 공간이에요, 다. 허공이에요, 허공. 근데 심지어, 그러면 이거는 있는 거 아니냐? 이 원자하고 이 핵하고 전자는 그럼 입자 아니야? 했는데 이것도 또 나중에 그러니까 인간 75억을 다 모아서 각설탕만 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도 또 있는 게 아니야. 원래는 파동이야. 파동. 파동인데 관찰하는 순간 입자로 나타나는 거야. 관찰 안 하면 뭐예요? 그냥 물결이야, 물결. 없어. 이것조차, 너무 작은 각설탕조차 사실은 볼 때만 있고 안 보면은 없어져.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파동이야, 그냥 파동. 입자가 아니고. 이게 현대과학에서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남이 있다고 생각하고 칠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다 뭐다? 착시현상이고 착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중생, 중생, 중생 뭐 얘기를 하지만 중생은 없는 거다. 이게 물리학에서 지금 밝혀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물리학이 계속 발달하면 한 뭐 100년 후, 200년 후에는 굳이 내가 이렇게 막 이게 열심히 안 해도 다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될 것 같아요. 다 같이 합창하시고. 행불행자의 서원.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률을 굴리겠습니다. 모든 물질은 허상임을 깨닫고 전하겠습니다. 마하바냐바라밀. 수고했습니다.